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전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람이 꼭 무엇을 죄를 짓든지 잘못해야만이 뭐 혼을 난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날도 보면은 인류 역사상에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닌데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감옥 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처럼 DNA이 발달돼서 그 DNA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또 사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인생사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참 혼나는 사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고 저 사람 좀 저렇게 잘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지만은 17,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크게 질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귀찮아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이제 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실라를 끌어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죽삽을 하도록 두드려 패고 지하 감옥에 갇혀 가둬놓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이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사람들은 뭐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 날 집에를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님은 원래 점 같은 거 이런 거 잘 보시는 분이 아닌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아버지 성함을 넣고 그 다음에 제 성함을 이름을 넣으니까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 학생 예수 믿죠? 이 학생 교회 다니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 학생은 누가 말려도 어떤 사람이 말려도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윗대 조상들 다 달궈들여서 예수 못 믿게 말려도 안 되니까 그냥 예수 믿도록 두시라고, 그냥 예수 믿도록 두면은 그쪽 방향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할 테니까 그대로 버려두라고. 그때 어머님 교회 안 다니실 때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점쟁이가 인정하는 예수쟁이입니다. 크리스찬이죠. 이 점쟁이가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거는 뭐 저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죄목은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죄목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난리 나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없다고. 왜 죄 후에 보면 죄도 정치 않고 감옥에 가뒀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그 힘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고 한마디만 말하면은 당장 풀려날 수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이렇게 나를 이 지하 감옥에 가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드는 인생살이에서 고비고비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은 이 점쟁이를 또 찾아가서 구토하고, 전 조금 할 때 그런 모습들을 동네에서 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이 바울과 실라도 후자를 택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역전 인생을, 그거를 뒤집고 그 고난과 시련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의 길이 열리는 길을 바울이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크리스찬은 안고 없는 찐빵? 이게 아무 맛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 말씀과 만나는 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다정한 친구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친구와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 종일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걸어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지만은 뭐 별 이야기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은, 야 친구야, 옛날에 네가 이랬던 그 모습이 나인데는 가장 참 행복했다, 내 기억으로 너에게. 나도 어떤 친구를 지금 만난다면, 야 아무개야, 내가 그때 너를 너 혼자 나 바래준 그것이 나에게 참 인상적이었다.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재미있어요. 가는 거 지루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롱타임 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택한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저는 이 찬송을 참 잘 못하는데 오늘은 이 가스펠송을 한 곡 부르고 싶네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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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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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정말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아닐까 성경 역사에 보면은 시련과 역경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은 다 극복했어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다윗은 예외 없이 시편을 한번 다윗의 시를 쭉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양을 치면서도 기도하고 사자와 곰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블레셋 전투에 또 그냥 나갔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역전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 예화를 쓴 적이 없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그 영주권 받기가 참 힘들었어요. 요즘은 좀 쉬워졌는데 그때 몇 년 동안 그전엔 제가 오기 전까지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성가대 지휘, 반주자 다 됐어요. 교사까지 됐어요. 선대스쿨 가르치는 교사까지. 그런데 제가 딱 오니까 담임 목사님 빼고는 영주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친구가 야 그래도 여기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자고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제 이력을 쭉 댔습니다. 대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을 통해서 받는 길을 택하자고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4년, 3, 5년 이면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덜렁 계약을 했죠. 그 친구 보고 야 체크 써서 일시불 주라고. 그래서 체크 써서 일시불 줬어요. 웬걸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육순위로 했으니까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 계산에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영주권을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나오는 진전되는 신문만 보는 거예요. 몇 달 돼야 일주일씩 나가는 거예요. 몇 달 돼야. 또 어떨 때는 몇 달 돼도 일주일씩 또 안 나갈 때도 있고 얼마나 다급합니까? 제가 공부하러는 왔지만은 그래서 애들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쟤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 국리 저 국리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내가 지금부터 올 안에 영주권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국 법이 바뀌어야 되지 금식 기도한다고 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죠. 기도하겠다는데 우리가 당면 과제가 또 그거였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루 두 끼씩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그 다음 주부터 놀라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는 한 달에 한 주, 두 달에 한 주씩 나가는 게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달씩, 두 달씩 막 나가는 거예요. 6월 달에 금식 기도하기 시작해서 10월 29일 날 영주권 받았습니다. 역전 인생. 그래서 난, 그러면은 다 그렇게 쭉쭉 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제가 받고, 저희들이 받고, 한 달인가 더 나가더만은 88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88년으로. 그러면서 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지만 않았어도 다 같이 나가는가 보다, 뭐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미국 법이 그렇게 쭉쭉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88년도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카운트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너 그때는요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찬송하고 한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인터뷰하는 것도 그랬었어요. 인터뷰하는데도 가니까 딱 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아주 어떤 한 40-50대 전 된 아줌마가 뭐 프린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래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 카피하는 비서인 줄 알았어요. 다 준비해서 의자에 떠 갔더니만 오라고 그 사람이 그 인터뷰관이었어요. 아마 그 애들하고 농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인터뷰를 하면 끝난 거예요. 완전 딱 하나 묻더라고요. 저보고 묻는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냐고. 그때 제가 바이블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바이블 유니버시티에 제가 신약 석사 과정을 끝날 때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대답하기 전에 애들이 어느 학교 다닌다고, 요즘 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거로 딱 끝났어요. 앉으라 그러더니 지금부터 영주권자로서 권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저는 그 기도를, 미국을 움직인 기도, 미국을 움직이는 기도, 언젠가는 이걸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그런데 늦게 그 브로커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기도를 하시든 크게 기도를 하시든 금식 기도를 하시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역전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특이한 거는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은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착고에 채여서 지하 감옥에 가는데 죄수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죄는 무슨 죄를,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얻어맞고 왔을까 했는데,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느닷없이 기도하고 찬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맨날 저 집에는 싸움만 하네. 예수 믿는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만 하네. 이것이 아니라 저 집에는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늘 웃음소리와 감사하는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이웃들에게 들려질 때에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바로 결신자가 생깁니다. 간수장이 그러잖아요.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30절에 바로 나옵니다.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결과예요? 기도하고 찬미한 결과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늘 기도하고 찬미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이 시시때때로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는 찬미. 뭐 제가 찬미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다 알죠.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는 짝꿍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에 가면은 항상 찬송을 부르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하잖아요. 짝꿍입니다. 여기도 찬미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동 시절에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항상 찬미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기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건 고라 후손들이 쓴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말라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 다음에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 말한 비파는 애굽 악기입니다. 수금은 이스라엘 악기예요. 악기 두 개를 동원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윗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의 삶뿐입니까? 조국에 살아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미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세포에 대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T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H세포라든지 B세포라든지 대식세포,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NK, 이 내추럴 킬러셀, 그러니까 자연살해세포, 자동적으로 그 세포는 균이 들어오거나 나쁜 것들이 침투하면은 그것을 박멸하는 세포가 NK세포입니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 NK세포가 언제 가장 많이 생기느냐? 찬송할 때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성가대 하는 분들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생기는 것보다 1000배나 더 생긴대요. 찬송할 때 1000배나 더 생긴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에게 왜 그렇게 생길까요?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초창기 이민 오셔가지고 훤한 힘이 드시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찬송을 계속 부르셨대요. 계속해서 부르셨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분은 늦게는 정말 그 기도대로 찬송대로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도 권사님 이렇게 잘 아버지는 장로님이죠. 권사님 하면 안 되지. 잘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와 같을 때엔 난 노래해야 됩니다. 사랑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지하 감옥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찬 모든 죄수들이 죄 다 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떡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꽁꽁 묶여있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내 미래의 문제든 내 노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빌립보 감옥이 활짝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날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후손 자녀들에게 활짝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시고 역전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송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활짝 풀리고 활짝 열리고 해결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